찾아도 너를 볼 수 없는 건 진실 속에 감춰 있기 때문. 범한 사람한테 덮어씌우지 마, 표하는. 그럼 떨어뜨린 게 아니라 던진 거지. 스마트폰은 벽에 맞고 바닥에 떨어지면서 백스캐터를 일으켰다. 백스캐터? 액정이 깨지는 순간 화면이 반대 방향으로 튀는 것을 백스캐터라고 해. 깨진 충격에 의해 힘의 원인이 된 것으로도 화면이 날아가거든. 그래서 뭐? 이때 부서지면서 튄 유리 조각은 범인의 머리카락, 의복, 신발 등에 남게 되는데 유리의 특징으로 인해 한 번 부착된 유리 조각은 잘 떨어지지 않아. 따라서 목격자가 없었다는 네 주장은 거짓. 바로 이것이 목격자다. 내가 왜 은희 핸드폰을 깼는데? 이제부턴 내 차례인가? 은희 핸드폰엔 줄이 네가 보고 싶지 않은 카톡이 찍혀있었어. 단번에 분노를 유발할 만큼 화가 나는 배신의 카톡. 아마도 사진도 함께였겠지? 너희들은 친했잖아. 둘 사이엔 봐선 안 될 비밀이 생겼다면 그건 잊지 말까? 이건 세 사람만의 프라이버시니까. 안 돼! 궁금하단 말이야! 너무 궁금해! 헐, 완전 멋있어! 누구세요? 나? 미래경찰서 정의구현반 옥진경 형사. 오! 고교탐정 서로성 표하는 출동이다. 예스! 어우, 그냥 반씩 나눠주시면 되잖아요, 사이좋게. 아, 내가 미쳤어? 맨날 뺏기다가 병아리만 했던 얘 먼저 이렇게 큰 거 아니야. 아, 지금 4cm가 더 커, 4cm가. 아, 그럼 니도 4cm 크면 되잖아. 내나 형한테 안 구해. 나 함쇼끼 하는 거 모르냐? 어휴, 7살 때부터 공원을 싸우고. 지겹지도 않냐? 안 지겨워. 예?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게 아니야. 아 싫어. 내가 책임진다고. 아 몰라 몰라 몰라. 내 맘대로 할 거야. 내버려 두고려. 이 병아리 같은 게 머리를 쿡해라 먹어. 잠시나마가 10년이 됐는데 아 니들은 지치지도 않아? 어려서 괜찮아. 아 나도 어려. 아, 내가 더 어려. 아 진짜. 어휴, 그냥 둘 다 그때 센터에 내버려 두고 왔어야 했는데. 이곳은 국세 도난 현장입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의 협조로 다음 달 14일까지 기증 전시실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국세가 없어졌다고? 임금님 도장이? 일본에 의해 반출됐다가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한민국 정부로 반환된 대한제국 국세 등 인장 9과를 전시 중이었습니다. 누나, 설마 우리 현장이 바로 여기? 맞아. 미래대학 역사박물관.
괜찮으세요, 관장님? 난 괜찮네. 그보다 현장으로 바로 갈까요? 어, 그러자고. 아, 그러니까 자네들이 우리들은 악동 탐정스. 응? 아, 악동 탐정스. 잘 부탁하네. 신경 쓰지 마세요. 애들이 좀 짓궂어서. 가자고. 저 친구들이 그 친구들이지. 고려 총장 은닉 사건 해결해서 표창받고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해결해서 표창받은 바로 그 악동 탐정. 아, 네 맞아요. 애들이 좀 저렇게 깜찍하죠. CCTV 확인 결과 범인이 한 사람이라는 거 외에는 밝혀진 게 없어. 도난당한 문화재는 통상 48시간 안에 해외로 밀반출을 된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27시간 36분이군. 경찰이 수사는 하고 있지만 나로서는 이 천재 탐정들로 소문난 악탐스에게 기대를 걸어보는 수밖에 없네. 만에 하나 문화재를 되찾지 못한다면은 관장님뿐만 아니라 박물관 전체가 위태로워지겠죠. 학생, 수사관들 말고는 증거 건드리면 안 돼요. 미래경찰서 옥진경 형사입니다. 범인은 한 사람이 아닙니다. 범인은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 네. 범인이 두 사람이라니. 한 사람은 레이저망을 뚫고 진입하여 복도로 도망치며 시큐리티 요원들을 따돌린 유인주. 다른 한 사람은 모두가 사라진 틈을 타 물건을 탈취한 확보조. 그걸 어떻게 알았나? 시간차죠. 에어 측정기와 다음 시계가 멈춘 시각의 차이는 1초. 이는 한 사람을 가리킨다. 유리박스 경보기가 멈춘 시각은 2시 33분 58초. 5초 뒤. 이는 범인이 두 사람임을 가리킨다. 한 사람의 범인이 두 장소에 존재할 수 없다는 알리바이 법칙 제6조. 오, 과연 잠깐 이건 시크릿 메시지. 찾았어, 네 흔적.